안녕하세요. 드론즈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닮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보영님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형태를 잡는 방법과 인물의 실루엣으로 닮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건 아니고 부분적인 얼굴의 특징을 파악해서 닮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닮게 그리는 데는 관찰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배우고 나면 얼굴을 닮게 그리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닮게 그리는 데 중요한 포인트를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눈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인물이 닮게 됩니다. 눈동자 크기나 눈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눈 전체 외형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 위쪽 외형 라인의 모양을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보영님의 눈을 관찰해보면 눈웃음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눈 모양이 이런 식으로 큰 타원으로 내려오다가 끝에 살짝 올라갑니다. 눈 모양 자체가 끝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눈꼬리와 연결된 주름과 근육을 함께 표현해서 끝이 올라가 보이게 눈꼬리를 꼬리꼬리하게 그려줍니다. 눈꼬리 부분을 10배율 돋보기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끝나는 부분에서 눈가의 근육과 주름이 잡힙니다. 이 주름과 연결돼서 눈이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의 외형 모양을 잘 관찰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살려서 그려주면 얼굴을 닮게 그리는 게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코 끝의 모양입니다. 콧대와 콧구멍, 콧볼 같은 코의 여러 세부적인 부분의 모양들이 모두 닮게 그리는 데 중요하지만 가장 잘 관찰해서 그려야 될 부분은 코끝의 모양입니다. 코끝 부분, 이 부분의 모양을 잘 관찰해서 그려야지 닮은 얼굴이 됩니다. 코끝이 뭉툭한 사람도 있고 화살처럼 뾰족한 사람도 있고 코끝이 이렇게 갈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씨, 공디간 놈. 코끝이 동그랗게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박보영님의 경우 코가 전체적으로 오똑한 데 비해서 코끝은 많이 뾰족하지 않고 약간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보영님 얼굴이 전체적으로 귀여워 보이는 건 이런 동그란 코끝 모양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끝이 뾰족하거나 높으면 얼굴이 귀여워 보이지 않고 성숙하고 날카롭게 보입니다. 코끝의 모양이 얼굴을 닮게 하는 포인트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코끝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이 부분을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그려주면 닮은 얼굴을 그리는 게 한결 쉬워집니다. 코를 각면으로 단순화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잘 관찰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윗입술의 모양과 이의 모양입니다. 웃는 표정같이 입을 벌린 경우 이 모양과 이 모양에 의해서 생기는 입속 공간의 모양을 잘 파악해서 그려줍니다. 입술은 윗입술의 모양을 잘 관찰해서 정확한 모양을 그려줍니다. 입술이 이렇게 있다 치면 아랫입술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윗입술의 모양이 특히 얼굴을 닮게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입술 중심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입꼬리 끝의 모양과 휘어진 정도에 따라 인상이 달라집니다. 입꼬리가 처진 사람도 있고 입술 중심이 높거나 진하고 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썰면 한 접시처럼 입술이 두꺼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윗입술의 다양한 모양과 두께를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그려주면 닮은 얼굴을 그리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입이 벌어진 경우 이의 모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씨, 이가 이렇게 긴 사람은 없겠죠. 웃거나 할 경우 이렇게 이의 모양이 보입니다. 토끼 이빨처럼 앞니가 긴 사람도 있고 이 사이가 조금 벌어진 사람도 있고 이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입안 공간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박보영님의 경우 이가 작은 편이라서 입 안쪽 끝부분의 공간이 조금 크고 모양은 둥근 편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담배를 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박보영님은 비흡연자입니다. 이렇게 이가 부채 펼친 것처럼 입안을 가득 채운 사람도 있고 박보영님처럼 이가 작아서 입안에 공간이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문처럼 사람마다 이는 모두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을 잘 관찰해서 그려주면 얼굴을 닮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턱의 모양입니다. 이런 V라인이나 둥근 얼굴 라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에서 턱선이 내려올 때 하악각 다음에 꺾이는 밑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 라인이 끝나는 앞쪽 턱 부분입니다. 이 턱 부분이 시작되는 위치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둥근 모양, 많이 둥글둥글한 턱 모양, 턱이 크고 각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턱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턱끝이 이렇게 갈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턱의 모양이 전체적인 얼굴 형태에도 영향을 줍니다. 턱이 둥글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보이고 넓고 각지면 강인한 얼굴 형태가 됩니다. 턱의 길이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양과 크기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옆모습을 그릴 때도 턱의 모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턱이 날카로운 사람, 둥글고 큰 사람, 턱 끝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그려주면 닮은 얼굴을 그리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얼굴을 닮게 그리는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사용해서 박보영님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박보영 하면 어떤 게 가장 떠오르십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저도 그렇고 여전히 과속 스캔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재미있고 인상적인 작품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과속 스캔들인 것 같습니다. 과속 스캔들에서 연기도 정말 잘하고 예쁘고 아담한 키와도 잘 어울려서 주인공 캐릭터를 너무나 잘 소화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역 왕석현도 장난 아니었죠. 과속 스캔들처럼 성공한 영화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피 끓는 청춘도 아주 좋아합니다. 박보영 고향이 충청도라서 그런지 귀엽고 자연스러운 충청도 사투리로 시원하게 뱉어내는 욕짓거리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까는 소리 하지 마라 이 X발로마. 가장 최근 영화로는 2018년에 개봉한 너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재밌습니다. 20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지만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여자 주인공 박보영과 남자 주인공 영광굴비 김영광님과 케미가 아주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29살인데도 교복이 예쁘게 잘 어울린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주인공 두 사람 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키 차이가 좀 나지만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주인공 두 사람의 호흡이 정말 잘 맞고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셔도 재미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번 더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콧대를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서 코끝을 둥글고 귀엽게 그려줍니다. 둥근 코끝 모양이 갈매기 눈과 조화가 돼서 귀엽고 예쁜 얼굴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매기 모양의 웃는 눈을 그리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를 잘 관찰해서 그려줍니다. 코빅의 갑과 을 코너에 박보영이 나왔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꼭 한번 보세요. 졸웃기고 재밌습니다. 박보영이 미키 광수 싸다구를 정말 찰지게 때립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눈 위쪽의 모양을 잘 관찰해서 그려주면서 눈가의 주름을 그려줍니다. 눈가 주름을 그릴 때는 너무 강하게 그리지 않고 보일 듯 말 듯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눈가 주름을 조금만 진하게 그려도 나이 든 얼굴로 변하니까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박보영의 웃는 표정을 그릴 때 작고 또렷하게 생긴 윗입술 모양을 잘 관찰해서 그려주고 입가 안쪽에 둥근 모양으로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를 잘 표현하면 웃는 모습의 박보영님을 닮게 그리는 게 쉬워집니다. 박보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나의 귀신님이죠. 드라마 출연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오나의 귀신님이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장편 드라마입니다. 소심한 평소 모습과 음탕한 처녀귀신이 들린 돌변한 모습의 역할을 잘 소화해서 둘이 진짜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몰입도 높은 흠잡을 데 없이 재미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조정석의 허세 셰프 연기도 너무 잘 어울려서 실제 조정석 성격이 저럴 것 같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오나의 귀신님 얘기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집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한 번 더 정주행 해야겠습니다.
박보영 말투가 귀엽고 예쁘죠. 깡촌 시골에 놀러가서 지붕에 박이 열린 걸 귀엽게 박보영이라고 하죠. 웃을 때 이가 보이면 이보영. 이나영은 이 빠져도 다시 이나영. 인물화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닮게 그릴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 인물을 닮게 그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로 딱 특정 지어서 이렇게 그리면 닮게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형태를 잘 잡으려면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고 정확하게 보고 측정한 걸 정확하게 종이에 옮겨 그려야 되고 정확 아씨 뭔 놈의 정확이 이렇게 많은지 학교 다닐 때 정확 많이 맞은 사람이 정확하게 그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형태 잡는 기본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기초 과정에서 모두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기본기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 외에 닮게 그리는 데 중요한 포인트 네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게 그리시면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인물을 닮게 그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박보영님을 그려보면서 얼굴을 닮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